수간호사님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지금 오셔야 돼요. 오는데 택배 하나를 안 보낸 거예요. 미치겠다.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50만 원 벌 때는 남편이 나가지 마. 100만 원을 또 벌면 열심히 하나 보내. 500, 1000이 다 넘어가면은 완전 인정해줘. 봤던데 여기도 추천, 육아도 추천하시나요?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눈물이 글썽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혼자 3년 오롯이 혼자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창업?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회사 다닐 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두꺼운 워머를, 패딩 워머 있죠? 그거랑 스토케이 유모차를 끌고 다녔었어요. 아, 마트를. 아이고. 그때 서울을 올 때 기차 타거나 자석버스를 타는데 그 워머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벗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앉으면 여기 다 이게 구겨져가지고. 네, 이마에 붙기가. 남편 잠바 입으면 톡 들어가잖아요. 맞아.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자크 걸려서. 그죠. 공장 같은 걸 알아보고 디자이너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기 시작했죠. 애들이 어린이집 보내고 계속 동대문 왔다 갔다 하면서 자크가 두 개 들어가니까 단가도 비싼데 해주려는 공장이 찾는 게 힘들어서 디자이너님이 아시는 공장 이런 데도 뚫어주고 진짜 추진력 있다. 그 시간 동안 딱 집중해서 한 거네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제품 나와서 아 이거 된다고 판단할 때까지? 반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내가 사업을 해서 이 정도 된다라는 걸 또 보여준 거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편이 옛날에 한창 잘 될 때 내가 진짜 회사 관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근데 예전에 그 보험회사에서 했잖아요. 그런 글이 있어요. 50만 원 벌 때는 남편이 나가지 마. 그거 벌려고 나가. 100만 원을 좀 벌면 열심히 하나 보네. 무슨 애들이나 보지 돈을 벌어 이래요. 남편 월급이 비슷하게 되면 남편이 열심히 하는구나.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해줘. 근데 이제 500, 1000이 반이 넘어가면은 완전 인정해줘. 봤던데요. 창업하면서 엄마로서의 밸런스를 맞추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성격이 또 오늘 무조건 다해서 보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랑 우체국도 되게 많이 가고 첫째랑 둘째는 택배 같이 산 적도 있어요. 아 오히려 일을 같이 하면서 육아를 했구나. 이건 편집 같은 걸 하고 싶은데 편집은 좀 약간 집중해야 되고 애긴도 같이 올라오고 싶어. 맞아요. 이상하게 무릎에 앉으려고 하고 엄마가 보는 게 뭔지 자기도 보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두세 시간만 더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밤잠을 줄이긴 애매하죠. 저도 옛날에는 줄여졌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안 되죠. 애기 안 돼요. 애기 낳고 나서 그런지 그냥 정신이 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애기를 재우려고 수면 모드를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제가 먼저 자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새벽에 일어나서 해요. 둘째 낳고 나서는 밤잠을 못 줄이겠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셋 다 같이 간다고 하면야 루틴이 같은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 일찍 오고 또 학원 가고 학원 챙겨줘야 되고 내 스케줄보다는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람 이런 것들 보면 다 얘 하원할 시간, 학교할 시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는 건 낮에 잠깐 일하는 거 미팅 갈 때도 10시 반 막 이쯤에 만나요. 일찍 맞아. 그리고 2시쯤 헤어져요. 딱 그때야. 이 저녁에는 원래 제가 그래도 PC로 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치. 다 재우고 해야 되는데 한 놈이 깨요 꼭. 불에 둘째 출산은 일하는 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미룬 적도 있어요. 둘째를 가을에 낳았는데 가을이 저희가 이제 시즌이잖아요. 워머가 애기가 좀 크다 빨리 낳아야 된다 근데 전날과 택배 보내다가 이제 입원해가지고 촉진제 맞고 제니 낳을 때도 병원을 갔다가 진통이 풀려가지고 오늘 안 날래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이틀 뒤에 많이 내려왔다 오늘 낳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애기들이 하원을 안 한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집 오겠다 그리고 이제 하원을 했어요. 근데 하원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요. 애가 내려왔는데 열렸는데 운전을 해가지고 수간호사님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지금 오셔야 돼요. 네. 남편이 출산 가방 가지고 내려오고 오는데 택배 하나를 안 보낸 거예요. 미치겠다. 제가 물건이 이번 주 주말에 필요한데 택배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인데 제가 들어가면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안 나오잖아요. 조리원 가면서 또 사무실 들렸어요. 그 와중에 기사님한테 내일 요거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러고 나 이제 병원에 딱 내렸는데 미치겠다. 저기 팡 하고 이슬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눈 앞에서 첫째 이후로는 일 때문에 막 이제 미루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죠. 그것도 짬밥이다. 왜냐면 첫째 거라고 생각하면 어디 들릴 정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막 대기를 했겠죠 병원에서. 근데 아니야. 나왔다. 차에서 나면 낫겠지. 수간호사가 오죽했으면 전화했겠어요. 진짜. 근데 데니가 근데 효녀네. 기다려줬네. 근데 이제 니큐를 가가지고 갑자기 왜? 6주까지가 조산인데 7주 1일인가에 났어. 맞아요. 숨을 너무 색치시는 것 같다. 니큐를 가자. 원래 폐에 구멍이 있었고 심장에도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뇌는 이제
이게 태어날 때 좀 원래 출혈이 있다가 핏줄이 다 이제 스며든대요. 일찍 태어났으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좀 문제 있는데 발견을 했잖아요. 출산해주신 원장님이 그걸 안 말해줬으면은 좀 더 위험했을지 않아. 근데 다행히 폐도 그냥 자연적으로 며칠 지나니까 피도 다 들어갔고 심장 구멍은 있었는데 자라다가 중간에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다쳤어요. 일찍 나오면 덜 발달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있구나. 새벽 4시였는데 교수님이 전화와서 셋째 맘이니까 꼭 조리원을 가셔라. 조리원 취소하려고 했다 그냥 갔어요. 울면서 어미역국 먹었죠. 남편은 이제 울면서 따라오고 제니가 그때 정말 뭐 복덩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쉬었죠. 수유콜 받을 일이 없으니까 늦잠 자도 되고 정말 완전 천국이었죠 저는. 그러네. 네. 그럼 전 천국이 아니었던 게 모자동실 15시간씩 했어요. 낳고 나서 그걸 영상을 본 거야.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오자마자 얼마나 무섭겠냐. 엄마의 냄새도 어딘가도 없어. 차가운 막 그런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때 호르몬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데리고 오게 되는 거야. 그래도 조리원 너무 좋았던 게 밥을 다 해주고 맞아 해주고 마사지 받으러 갈 때 딱 해주고 애기 봐주고 근데 아빠랑 너무 똑같아 생겨가지고 그러기도 다 아빠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 너무 슬퍼요. 근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신기한 게 진짜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봤던 친구들 저 닮았대요. 희키님은 누구 닮았어요? 사실 생긴 거 원판 자체는 아빠인데 여자들은 엄마, 맞아 엄마랑 분위기가 이제 스며드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은 눈만 닮았다고 많이 그래요.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세타 데리고 나갈 때가 있고 바닷가도 가고 동물농장 가고 이러니까 진짜 사서 고생을 하니 슈슈슈 슈퍼맘이다. 차에 태우는 것만 생각해도 저는 약간 짐 빠지거든요 지금. 그래도 채워줄 때도 막 일이잖아요. 막 애들 아야 이렇게 한 명 막 떼쓸 수도 있고 이미 그 순간부터 이제 짐이 빠진 상태로 나요. 이미 맞아. 짐 빠진 상태로 그러니까 돌아올 때 정신이 어떻게 남아있을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 지금 이 시기가 또 돌아오진 않잖아요. 맞아 맞아.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저랑 같이 놀 수 있는 날이 없잖아요. 그 생각 가끔 하면서 하거든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는 거 별로 안 남았어. 아까 울컥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러면 내가 데리고 나가야 돼. 내가 그냥 얘한테 조금 더 키즈카페 데려간다. 조안을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아쿠아리움 가고. 그렇지요. 훌륭하다. 셋이 다 성향이 달라요 정말. 첫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눕히면 불을 끄고 얘기를 하더라도 누워는 있었어요. 돌아다니진 않았거든요. 그 둘째는 엄마 말이나 아빠 말을 무시하고 장난감 찾아 노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지. 첫째는 안 그랬었으니까. 셋째 낳았더니 셋째도 같이 노는 거예요 둘째랑. 그치 그치. 너네 안 자? 너무 늦었어. 내가 놀래. 그냥 울다가 자는. 아직까지도 막 자다 깨서 우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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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요. 그럼 깨죠 다른 애들도. 안 깨요. 안 깨요 이제? 이제는 안 깨요. 와 애들도 저 저만 깨죠. 남자들은 귀가 닫혀 있는지 아시죠? 애가 울어도 자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고 애기가 앵 거리면서 울었던 거는 못 들었대요. 저도 제가 잠이 너무 안 지쳐졌더니 왜 이렇게 늦자 이러는 거예요.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에는 반응하고 누군가 챙겨줄 거라 챙겨줄 사람이 아니까. 있는 거 아니까 꺼지는 거 같아. 첫째를 너무 이렇게 독박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소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해요. 많이 시켰고 하라는 대로만 가도 키운 것 같아서 진짜. 바운더리가 되게 작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넓힐 수밖에 없잖아요. 첫째한테만 매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나가 놀고 있어. 지금 저희 찍을 때 나가 놀고 있어. 그때는 어떻게 좀 견뎠어요? 둘째 임신 기간도 제가 첫째 케어하면서 혼자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우울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저는 외출을 많이 했거든요. 아 성격이 못 붙어 있어요. 혼자라도 뭐 쇼핑몰에 가서 눈으로라도 아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대화해야 되고 이런 성격인데 그런데 이제 집에서 애만 보려니 처지더라고요. 은생 다니는 엄마들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했었고 항상 돌아다녔어요. 놀이터를 간다든지 애기 둘 데리고 다니시고 그런 거죠. 그리고 출산을 좀 친구들 중에서 빨리 한 편이어서 대화할 친구 없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인스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 얼굴 보고 입 모양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여러 명이 아니고 딱 한 명이어도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진짜 좋은 꿀팁이다. 네, 잘 사귀어야 되는 게 그쪽 남편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면 맞아 맞아 또 비교하게 돼. 더 스트레스 받아. 더 스트레스 받아. 네, 정말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고민되고 그런 친구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꼭 나를 사랑 해야 돼요. 맞아. 아기가 우선이긴 한데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당연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랑 급한 일 있잖아요. 근데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려고 하는 게 그 중요한 일을 오전에 끝내놓으려고요. 안 그러면 다 아기 일에 밀리기 때문에 맞아요. 나한테 중요한 일들을 안 하면
되게 내가 없어진 느낌이 들고 이렇게 맞아요. 되는 자존감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맞아 맞아 땀 내서라도 네. 애들 이제 다 없을 때 네, 쇼핑도 네. 하러 가고 맞아 맞아 다이소에서 뭐 천 원짜리 스티커를 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사서 그런 소확행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사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애기 같아요. 애기 거 우선을 사잖아요. 지금 다이소 스티커 얘기잖아요. 나 그런 거 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제가 이제 트리를 큰 거를 샀는데 처음에 남편이 이제 좀 화가 났죠. 무슨 트리가 이렇게 크냐. 근데 한 달 정도 해놨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막 찍으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거 하나로 너무 엄마한테 행복을 찾았다. 커피를 마셨을 때 약간 그런 거 집에 맞아. 있을 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만 3세 전까지가 진짜 부부끼리 싸움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도 진짜 많이 싸우고 이러는데 그걸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제 지금은 되게 좋으니까 애가 셋이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전 지금도 좋아해요 남편. 그러니까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흔치 않은 말이다. 친구들도 그러는데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저 우선 제 이상형이 키 큰 남자였는데 키 큰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함이 있어요. 아, 그 남자랑 결혼을 했다 이런 게 있고 출산하고 나서 정말 많이 싸운 것 같고 지금은 아빠가 육아 그 상담을 받아요. 근데 그걸 설득하기 좀 힘들었었고 그렇지. 제가 백날 말해도 이제 이해를 못하던 거를 전문가분하고 이제 하니까 이해를 하고 정말 많이 따라주고 해가지고 남편이 한 번도 애기 손톱 잘라준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근데 셋째를 나니까 밤수도 해줬고 기저귀도 되게 많이 갈아주고 이제 막내가 딸이니까 두돌 전까지만 기저귀 갈아주기로 이제 아들 그치, 줄이고 그치. 하니까 성별 구분 확실히 하려고 중요하니까 많이 나니까 야 그건 남편 도와주더라고요. 많이 나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으면 해봐야 될 게 남편이 독방 육아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자기는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울로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한 6시간 정도 혼자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전화가 이제 불나게 왔죠. 잠깐이지만 그런 거를 좀 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뭐 엄마가 일부러 아프다고 하고 친정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방에 들어와서 나오지 않고 아기를 볼 수 있는 맞아요. 시간을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해. 사실 남편이랑 싸웠을 때는 별 생각 다 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같이 살지 평생 말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으세요. 부모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서로 이런 게 잘 맞거든요. 서로 이게 좀 한몫하게 되니까 이게 욕먹을 거거나 아니면 공감이 안 되실 텐데 맘카페에 이제 실드경 많죠.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결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싸웠을 때 남편 미울 때 부모님 생각을 해.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를 먹고 결혼 잘했네. 이거 진짜 맞아.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되는 돈만 민다 이거. 첫째가 이제 놀이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막 3, 4개 다녔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이 시키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 근데 아빠는 고정이지만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를 갑자기 어느 날 하기 싫대요. 첫째가 학교 담임선생님도 시키지 말래요. 너무 저학년이고 똑똑한 애니까 할 때 되면 할 것 같다. 그거 얘기를 듣고 한 3개월 정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공부와에 관련된 학원 싹 다 끊었어요. 한글도 되게 조급하게 3살 때 했었잖아요. 처음에 예전에. 근데 그때는 이제 다 외웠었어요. 둘째 나면서 안 해주니까 다 까먹는 거예요. 한글을 제대로 뗀 게 책을 읽은 건 6살 때 이제 쓴 거는 학교 가기 두 달 전에 떴었어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를 연필 잘 못 잡는데 안 떴던 거는 초비 뭐 일찍 시켜면 다 까먹는데 둘째 지금 시키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때가 되면 한다. 잘하는 애를 밀어주기로 공부 원하는 애 있으면 그 친구한테 보여주기로 네. 네 그렇게 결혼도 추천 애기도 육아도 추천하시나요?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선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도 결혼은 안 해도 애기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애기를 좋아했었어요. 이런 친구도 저 주변에 꽤 있어요. 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보니까 결혼은 되게 현실이고 볼 걸 못 보고 다 보고 살아야 되니까 애기를 안 낳으면 굳이 왜 결혼을 해? 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확실하게 안 맞고 성격도 막 이렇다면 이 결혼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는 좀 약간 필수적인 요건이 생각해요. 아 오히려 보면은 아이 키우면서 엄마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애기한테. 3년 진짜. 동안 독방 육아라고 하셨지만 애기도 엄마를 되게 많이 사랑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에너지를 애기 안으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애기가 저를 사랑해주잖아요. 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실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남편이 사랑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어른으로서의 뭔가 좀 이런 사랑이라고 치면은 얘랑 나랑은 좀 약간 영혼의 영혼을 막 순수하게 막
만나고 이러는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수유가 됐잖아요. 다음 날 딱 안았을 때 너무 신기한 그걸 느꼈어요. 속눈썹, 손털, 핏줄, 머리카락 이런 게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온 거잖아요. 맞아. 소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한테 항상 얘기한 게 엄마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엄마랑 많이 트러블 있을 때 후회스러웠던 게 애기를 낳고 느껴져요. 내가 엄마랑 굳이 괜히 관계를 맞아 뭐 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애기 낳는 거를 추천해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느껴봤으면 해요. 글썽거렸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공감대랑 이해심이 완전 넓어지고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지고 무대지 않고 그 기쁨만 입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애기 보는 일에만 이렇게 속박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진짜 많이 비워내게 되고 그것도 되게 정화되는 과정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우리 설아 우리 엄마 정말 한 소절만 들어볼까? 언니가 노래하면 나도 춤출게요. 갑자기 비엘보 사파리 부를까요? 그냥? 네. 하나 둘 셋 넷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이렇게 오~ 목소리로 뻥 뚫려있어요 목소리가 맞아